나왔어요? 사실 사진은 아니고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 유튜브 영상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청년들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사역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왜냐면 청년들은 아무나 얘기 안 듣는다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듣지. 네. 그러려면은 한국에서 의사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의학이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미국을 가자 결심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공부해서 미국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뉴욕에 건너간 거예요. 아. 뉴욕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기로 결정한 거죠. 아, 너무 멋있으세요. 예. 근데 원장님 제가 혹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그래요. 예. 그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은 첫째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건너가면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 고용이 되면 그 이민비자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한국에서 따는 의사 자격증은 무효가 돼요. 아, 근데 이제 한국에서 따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지.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내용은 비슷한가요? 한국 시험이랑 미국 시험이랑? 어렵죠. 아,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죠. 아. 어렵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래도 나는 이제 국가대 4년 동안 준비한 셈이죠. 아, 대학교 다니는 내내 준비하신 거예요? 네, 준비해서 그 과정을 계속 잘 받고 그 클래스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그리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 시험도 합격할 수가 있었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렇죠. 그 시험에 반드시 영어가 포함됩니다. 스피킹도 보나요? 스피킹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히어링. 아, 그렇죠. 네. 연봉은요, 내가 볼 때 연봉이 한국 의사, 미국 의사 보면 과마다 달라요. 아. 과마다 다른데 적어도 5배 이상 미국이 더 낫죠. 의사에게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작년에 예를 들면 마취과 의사의 네. 1년 연봉이 평균이요. 평균 1년 연봉이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 3억쯤 돼요. 어느 과가 역시. 인기가 있고 어느 과가 인기가 없고 네. 그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도 상당히 있어요. 그 인기 있는 과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슷한 편인가요? 비슷해요. 아,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무슨 과예요? 마취과. 마취과? 그다음 영상의학과. 그렇구나.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 재활의학과도 괜찮고. 아. 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제 5년 동안 네. 한국에서 의사하면서 첫 번째는 인턴십을 했고 네. 두 번째는 군의관을 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의사들은 미국 의사에 비해서 존경을 잘 못 받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조건이 나쁜 거죠.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도 아주 많고 역시 페이가 그렇게 많더라도 다른 사람이 질투를 하지 않죠.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이렇게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만 은 네. 다른 것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아주 적은 셈이죠. 거의 실력만 있으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네.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의사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사가 첫째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직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 미국인들이 의사를 존경합니다. 먼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건너갈 수 있죠. 네.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 어플라이 그러니까 병원에 네.
인턴십과 레지던트를 해야 돼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네. 시험에 합격하면 뉴욕에 건너가야지. 아. 거기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군데 어플라이 이렇게.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해요? 절제까지 막 해야지. 안 돼서 어려운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네. 절제까지 해야지. 그러면은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잡을 구했다 못 구했다 여부랑 상관없이 비자는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문 비자로 가야죠. 아. 여행 비자로 하든지. 왜냐하면 취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취업이 되면은 이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거지. 이것도 약간 도전이네요. 도전이죠. 이제 쉬운 것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도전하는 거죠. 해외 이민을 가서 후회를 한 적이 있다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때 1973년도 1월 달에 갔는데 네. 군의관을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미국 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네. 미국 이민국에다 그걸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네. 3개월 만에 이민 비자가 나왔어. 그래서 그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병원에 어플라이해서 직장을 얻고 뉴욕에서 바로 인턴십을 시작했어. 그래, 나는 참 그 좋은 시절에 경쟁이 훨씬 심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가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인턴십도 하고 한국 그 의사 생활을 이제 좀 봤잖아요. 네. 너무나 한국은 열악했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나 의사들이 잘 돼주고 모든 게 좋았어. 그래서 나는 참 보람되게 거기서 할 수 있었죠. 그러면요. 이제 영주권 받잖아요. 네. 나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갔거든. 네. 그래서 5년 동안 아무런 흠이 없고 네. 범죄 사각경이나 무슨 이런 아무런 흠이 없으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5년. 5년 중에. 그래서 5년 동안 나한테 시민권 신청했더니 6개월 만에 나는 시민권이 나왔어요. 와, 지금 미국 시민권자이신 그렇죠. 거네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 한국 시민권자이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권도 두 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두 개 있고 또 하나 시민권이 있죠. 응? 뭐예요? 천국 시민권. 아! 세계 시민권. 네, 그러시네요. 이게 축복이에요. 난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꿈을 가져라. 그리고 한국만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한국은 베이스 캠프, 전진기지고 네. 우리 일터는 전세계다. 글로벌이다. 눈을 뜨고 전세계를 보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여기서 배운 실력과 네. 능력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 한국을 사랑과 어울러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꿈을 가진 젊은이가 되라. 저는요, 그 박수홍 장로고요. 그리고 사랑의 병원 내 대표 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코스타를 위한 즉 전 세계 유학생들입니다. 청년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 유학생들 위한 그 집회에 27년간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코스타 강사고. 미국에서 또 자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국의 2세들, 영어만 하는 2세들을 깨워서 미국을 점령해라.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라. 미국은 우리 땅이다.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청소년, 청년사회를 지금 5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홈페이지도 있으시잖아요. 네. 홈페이지에 가면 제 프로필도 있고요. 네. 일정을 이렇게 다 띄워놓고 사회 일정도 다 있고 내일 저 호주에 가요. 호주에 가서, 호주 브리스번에 가서 네. 1시간 집회가 있고 일본에 가서 일본 차에서 하고 네. 또 미국에 가서 와. 미국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 쭉 집회하고 4월 24일에 가시는구나. 진짜 내일 바로 출국이신데 진짜 오늘 좋았어요. 오늘 저녁이에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후에 가 이제 안녕 한 번만 해줄게요. 네. 오케이.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